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질병은 다 우리의 세포의 변질이고, 세포의 변질은 무엇의 변질로? 유전자의 변질로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세포가 정상적인 기능을,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모든 질병인데, 그게 어느 유전자, 2만 2천 종류의 유전자들 중에 어느 유전자에 문제가 생겼느냐에 따라서 병이 달라지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병이 생기는 것도 유전자의 변질이요. 병이 낫는 것은 물론 뭐예요? 유전자의 회복이지. 그래서 유전자는 2만 2천 종류의 유전자가, 어떤 유전자가 변질됐나, 병 종류가 달라질 뿐이고, 낫는 것도 어떻게 해요? 유전자 회복이야. 변질된 유전자. 그래서 유전자가 회복하는 방법은 세 명의 아저씨들이 나와야지. 소방관 아저씨, 수리공 아저씨, 뭐요? 실바늘로 마무리하는 아저씨들이 나와야 돼. 그것을 유전자 복구 물질이라고 그래. 그 유전자가 손상되고 변질됐을 경우에 유전자를 정상적으로 복구해주는 그 계획, 그 프로그램이 우리 세포 속에 유전자로 다 깔려 있어. 프로그램이 다 돼 있어. 그것을 우리가 사용만 하면 돼. 그 사용하는 방법은 뭐예요? 생기를 받는 거지. 예. 그래서 생기를 안 받는다. 생기를 안 받는다는 방법은 그 무슨 말이에요? 생기를 안 받는다. 내가 작정을 하지 않는다. 내가 선택을 하지 않는다. 유전자는 우리들이 하는 무엇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 선택에 따라서. 선택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선택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러나,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된다? 선택한다는 말과 작정한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자, 작정하고, 그 다음에 행동에 옮기라. 그래서 보통, 야, 앞으로 그래야 되겠네. 그러고 안 해버리면, 행동으로 안 나타나면, 누구처럼 된다? 갑돌이 갑순이처럼 된다. 갑돌이 갑순이처럼 돼서 내가 옛날에 왜 행동에 옮기지 않았던가? 왜 내가 갑순이를 찾아가서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았던가? 왜 상대방이 먼저 말해주기를 기다렸던가? 그래가지고 뭐예요? 결국 갑돌이도 갑순이도 탈보고 우는 신세가 된다. 절대 그렇게 되지 말자. 그래서 유전자 지도라는 게 있습니다. 자, 유전자가 약 2만 2천 종류 유전자가 있는데, 그 유전자가 다 몇 개의 염색체에 다 들어있어요? 23개의 염색체에 다 들어있다. 그래서 염색체 23개를 다 과학자들이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23개 염색체라고 하니까 이게 뭐냐면 키 순서대로 23개를 배열했습니다. 그래서 키가 제일 큰 염색체를 1번, 그럼 두 번째 2번, 세 번째 3번 해가지고 23번까지 다 배열했어요. 그래서 1번 염색체, 키가 제일 큰 염색체에는 뭐 하는 유전자, 어떤 유전자들이 그 1번 염색체들이 있고,
그 다음에 2번 염색체는 뭐 하는 유전자리 들어있고, 그거를 다 조사를 했어요. 그거를 다 조사해가지고, 자, 1번 염색체는 이런 유전자들이 들어있더라. 5번 염색체는 이런 유전자들이 들어있더라. 17번 염색체는 이런 유전자들이 들어있더라. 그래서, 그러면, 당뇨병 유전자는 몇 번 염색체에 있을까? 이거를 보여주는, 그거를 유전자 지도라고 그래요. 유전자 지도. 그래서, 이 시간에 유전자 지도를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세포고, 세포막입니다. 그리고 이 빨간 땅콩처럼 생긴 게 있죠? 요거를 미토콘드리아라고 불러요. 미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는 제가 당뇨병 강의를 할 때 아주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당뇨병하고 아주 깊은 관계가 있어. 자, 미토콘드리아 있고, 요게 이제 뭐라 그래, 이거를. 세포 한가운데 있는 이거. 이거를 세포핵이라 그래, 핵. 세포핵은 고무풍선 같이 생겼는데, 그 고무풍선에 구멍이 빵빵 뚫려 있죠. 그렇죠? 자, 구멍이 빵빵 뚫려 있어. 요거를 가위로 쫙 자를 수 있죠. 그래서 이 풍선을 가위로 잘라서 열면 그 속에, 아, 염색체가 있어. 그 염색체는 실뭉치, 이 실이 유전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들이 수많은 유전자들이 이 염색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유전자 지도를 한번 보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인간 게놈, 게놈은 학술적으로 유전자를 부를 때 게놈이라고 부릅니다. 과학자들은 유전자를 게놈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인간 유전자 지도가 사실상 완성이 되었다. 언제? 2003년 4월 달에. 예. 자, 그래서 미국 국립 인간 게놈 연구소의 프란시스 콜린스 소장은 이날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유전자 지도가 당초 예정보다 2년이나 빨리 완성됐다며, 한때, 이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한때, 신만이, 하나님만이 읽어볼 수 있었던 무슨 책? 생명의 책, 유전자를 생명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책을 이제는 우리 인간 과학자들도 어떻게 읽을 수 있게 되었다. 유전자는요, 알고 보니까 읽을 수 있는 글자야. 희한하죠, 그렇죠? 읽을 수 있는 글자예요. 자, 유전자 지도로 가보겠습니다. 자, 인간 유전자 지도. 그렇죠? 1번 염색체, 2번 염색체, 3번 염색체. 그래서 쭉 내려가서 몇 번까지 간다고? 네, 23번까지 갑니다. 7번 염색체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보니까 당뇨병이라는 병은 7번 염색체상의 요 위치에 존재하는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작동을 못하면 당뇨병에 걸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 7번 같은 염색체상에 여기 있는 유전자가 작동을 못하면 뭐가 생겨? 비만이 생긴다. 쭉 내려가서, 네. 유방암은 13번 염색체상에 바로 여기 있는 유전자가
작동을 못하거나 변질이 되면 유방암 생겨. 여기 보면 췌장암은 여기 18번 염색체 여기. 자, 그래서 백혈병은 여기. 예. 네. 그렇죠. 암마다 다 달라요. 유전자가. 그래서 폐암을 봅시다. 폐암. 여기는 결장암은 대장암이에요. 이 3번 염색체상에 바로 여기에 위치한 유전자가 변질이 되면 폐암에 걸려요. 그러니까 모든 병이 알고 보니 다 뭐의 변질이다? 유전자의 변질이다. 유전자의 변질이다. 네. 그러니까 유전자가 변질되는 것도 다 같은 원인으로 변질이 돼. 유전자 꺼지는 것도 다 뭐 때문에? 생기가 어떻게 막혔어. 그래서 생기가 막혔을 때 어느 유전자가 가장 치명적으로 영향을 받는가에 따라서 병 종류가 달라질 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병이든지 낫는 방법은 다 뭐예요? 그것도 생기를 받으면 그 유전자 작동 안 하던 꺼져 있던 변질됐던 유전자들이 회복하고 꺼져서 작동을 못 하던 유전자들도 다시 작동하면 병이 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기를 받아야 되고 생기가 들어와도 우리가 우리 몸 안에 우리 세포 안에 유전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포 안에 그 환경을 가장 이상적인 환경이 되도록 내가 살아줘야 되는 거예요. 생기는 바라는데 내가 술 처먹어. 그럼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세포 안에 환경이, 세포를 죽이는 환경이니까 생기가 들어와도 유전자의 생기가 올바로 작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식을 하고, 물을 마시고, 우리 운동을 하고, 이런 게 다 생기가 들어왔을 때, 나의 유전자의 생기가 가장 잘 작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행동으로 옮기는 그것이 바로 뉴스타트야. 아시겠죠? 그렇게만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이 인간 유전자 지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지도라는 말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을 지도라고 그래요. 위치죠, 위치. 그렇죠? 그러니까 유전자의 위치는 무엇 때문에 달라요? 염색체 때문에 달라. 그렇죠? 그래서 어떤 유전자들은 1번 염색체에 있고 어떤 유전자는 2번에 있고 그래서 1번 염색체를 한번 보면 쭉 보면 전립선암은 바로 1번 염색체에 여기에 위치한 유전자가 변질돼서 작동을 못하면 전립선암이에요. 자, 그다음에 녹내장은 바로 여기. 심지어는 치매, 알츠하이머병까지도 유전자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발생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뭐 파킨슨병도 결국은 4번 염색체상에 있는 여기에 위치하는 유전자가 변질돼서 작동을 잘못하면 파킨슨병이라는 병에 걸린다. 이거예요. 자, 이제 다 이해가 팍 됐습니까? 아, 모든 병은 결국 유전자의 변질로 생기는구나. 그러니까 유전자를, 자, 그러니까 유전자의 변질이라는 것은 두 종류의 변질이 있습니다. 이 유전자의 구조 자체에는
변질이 없고 정상인데 활동을 못하는 변질이 있어요. 그것은 기능적 변질이죠. 본래는 이 유전자가 기능을 어떻게 쫙 켜지고 꺼지고 켜지고 꺼지고 이 켜지고 꺼지고를 반복하면서 유전자를 조절해 주는 게 뭡니까? 탄소 원자 한 개하고 그다음에 수소 원자 세 개.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 며칠기라고 부른다. 그래서 여기에 OH가 붙으면 이게 뭐냐면 알코올인데 무슨 알코올이라고 부르게? 메틸 알코올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이 메틸기가 유전자 스위치에 어떻게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네? 하는 그 놀라운 조절. 네. T세포는 누가 운전하고 있을까? 그 우리가 조절한 거 아니잖아. 우리 몸 안에 어딘가에 암세포가 생기면 우리는 어디에 어느 구석에 암세포가 생긴 것을 우린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러나 어디에 어떤 암세포가 생겼는지를 아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을까? 그것은 전지전능한 존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보면 우리가 살아있는 게 아니야. 내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동, 내가 심지어는 밤에 골아뜨려서 자고 있는 동안에도 암세포가 생기면 전지전능하신 초인간적인 분이 다 T세포를 움직이고 또 뭐예요? 며칠기를 어떻게 다 움직여서 암세포를 죽여준대 말이에요. 그런 일이 예? 자 제가 또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암세포가 생겼을 때 T세포들이 몰려가는 거 이거 다 누군가가 알아야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렇죠? 우린 몰라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동글동글 하던 T세포가 이렇게 되는 거는 어떻게 돼요? 유전자 켜진 거예요. 그렇죠? 유전자가, 딱! 하고 켜진 거예요. 이 켜진 거는 뭐 때문에 켜진 거예요? 며칠기 때문에 켜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며칠기를 움직이는 재주 있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정신병원에 보내드릴 테니까. 우린 못해요. 우린 그런 게 있다는 것도 뭐예요? 몰랐잖아요. 근데 다 그런 게 있어서 이 며칠기 움직임도 다 조절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우리가 잠자고 있는 동안에도 우리의 암세포가 죽어버릴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항상 뭐를 받고 있는 존재예요? 돌보심을 받고 있는 존재. 우리 마음, 우리 혼자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암세포가 생겨가지고 못 죽여. 그런데 우리를 조심스럽게 관찰하고 있는 그런 존재가 있다 이 말이에요. 눈이 T세포를 쫙 움직여다가 며칠기도 쫙 조절해서 깨끗이 암세포를 죽여줘.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돌보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야. 그 돌보심을 뭐라고 불러요? 돌보심이 사랑이지.
엄마가 아기를 사랑하니까 돌보잖아. 그렇죠? 그래서 돌보심이죠. 그래서 여러분 생기를 줘서 돌본다고. 그러면 생기의 본질은 뭐라 그랬습니까? 생기는 어디에 있는 에너지다? 힘이다? 진, 선, 미. 진, 선, 미. 이를, 여러분, 이 컵에다가, 자, 진 조금 붓고, 선 조금 따로 와주고, 미 따로 줘가지고, 섞으면, 진만 먹을 때보다, 선만 먹을 때보다, 미만 먹을 때보다, 훨씬 더 맛있어. 확 끝내주는 맛이야. 진선미. 진선미를 쫙 섞은 거를 뭐라 그래요? 한국에서는 폭탄주라 그래. 진술 붓고, 선술 붓고, 미술 붓고, 그럼 그게 폭탄주가 돼. 그거는 따로따로 마실 때보다, 어떻게? 훨씬 더 강한 술이 되기 때문에 폭탄주라고 그러잖아. 근데 미국에서는 폭탄주라고 그러잖아. 미국에서는 뭐라 그럴까? 칵테일. 칵테일이 뭐예요, 칵테일? 칵테일. 테일은 뭐예요? 꼬랑지를 테일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칵은 뭐예요? 장딱을 칵이라고 그래요. 암탉은 뭐라 그래요? 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암탉꼬랑지라고 부르지 않고 장딱꼬랑지라고 불러요. 왜요? 왜 그래요? 장딱꼬랑지는 색깔이 뭐예요? 아, 휘황찬란하잖아. 여러 색깔이 쫙 섞여가지고 꼬랑지를 쫙. 그래서 술 섞은 것도 칵테일이라고 그래. 장딱꼬랑지. 그 맛이 달라. 그래서 이 진선미 칵테일을 마셔보니까 진 맛도 나고 선의 맛도 나고 또 너무너무 아름다운 맛도 나고 와 이거는 너무 끝내주는 맛이야. 이 맛이 뭐예요? 진실하기도 하고, 선하기도 하고, 아름다운 맛도 나고, 진선미 칵테일. 이 맛을 한마디로 무슨 맛이라고 그래? 사랑 맛이지. 사랑은 뭐예요? 진실하고, 사랑은 선해야지. 악한 사랑이 많죠? 이 세상에는. 진짜 사랑은 뭐예요? 진선미. 진실해야 돼. 사랑한다면서 맨날 거짓말하고, 그렇죠? 속여먹고. 사랑한다 그러면서 맨날 꽁꽁이 속이나 차리고. 악하지. 사랑한다면서 뭐예요? 아니, 꽂고. 그러면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 되는 거요? 눈물의 씨앗밖에 안 돼. 그런 사랑은 결국은 나중에 되면 유전자 켜요, 꺼요? 꺼져. 기가 막히는 사랑이지.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정말 진실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사랑. 그런 사랑하고 눈물의 씨앗 사랑하고 다른 점이 뭘까? 그 다른 점은 뭐냐면 눈물의 씨앗 사랑은 상대방이 내 말을 안 들으면
매워요, 안 매워요? 매워. 내가 원하는 걸 다 해주겠다 그래 놓고 뭐요? 이거 해달라고 그랬더니 안 해줘. 매워, 안 매워요? 그 사랑이 싹 증오로 바뀌어버린다니까. 왜 그래요? 그런 거를 사랑이라고 부르면 안 돼. 그런 거는 뭐예요? 내 욕심, 이기심이지.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이 해줄 때만 사랑한다? 그건 욕심하고 이기심이죠. 그렇죠. 왜? 그건 누구, 사랑은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누구 중심적으로 사랑하고 있어? 자기 중심적이지. 자기 중심적으로 사랑하면, 그거는 꼭 눈물의 씨앗이 되고 헤어지기 마련이야. 네. 그거는, 그런 사랑은 결국은 유전자를 어떻게 꺼버려요. 그래서 실망했다. 내가 어떻게 재수 없이 느긋한 놈을 만나가지고 신세 망쳤다. 네. 이런 식. 그거는 이기심이야. 그러면 진짜 진실한 사랑, 진짜 선한 사랑, 진짜로 아름다운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내 중심적이 아니라 누구 중심적이 돼야 돼? 상대방 중심적이야. 상대방이 아무리 나한테 나쁘게 굴어도 어떻게 변하지 않는, 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랑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 네, 없어요. 없어요. 엄마 사랑이나 좀 그렇지. 엄마 사랑도 나중에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지 아냐? 그렇게 열심히 키웠으면 네가 나한테 좀 해달라는 거 해주면 좀 어때? 그리고 미워하는 거. 그것도 결국은 뭐예요? 자기 중심적인 얘기예요. 그런 사랑을 조건적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조건적. 네가 내 말을 잘 들어준다는 조건으로 사랑하는 것. 그거는 그렇게 아름답지도, 선하지도, 진실하지도 않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암세포가 생기면 다 죽여주는 이런 돌보심, 이런 사랑은 아무리 나쁜 놈이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조건 없이 사랑해주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 사람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랑이 없다면, 즉 무조건적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살아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무조건적 사랑이야말로 진짜 생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조건적이었던 옛날을 돌아보지 않는다. 돌아보지 마라. 그때를 후회하지도 않는다. 바보같이 눈물 흘릴 필요도 이제는 없다. 이렇게 새롭게 생각하는 거죠. 안 그러면 우리 죽을 때까지 우리 인생은 뭐예요? 조건적으로 살면 죽을 때까지 미워. 그래서 밉고 짜증나고 신경질나고 실망스럽고 그 맨날 스트레스 받고 그러다가 맨날 뭐 꺼져요? 유전자 꺼져. 그렇게 살면 급속하게 노화가 되고 급속하게 병이 들 수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 유전자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간이나 심지어 개라도 몸속에 암세포가 생기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라 그럽시다. 그 하나님은 개 몸에 생기는 암세포도 뭐예요? 죽여주셔. 아시겠죠? 차, 하나님이란 분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모든 인간에게 무엇을 줘? 사랑을.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 있어? 교회 열심히 잘 나가서 돈 잘 내면 잘 봐주고 안 그러면 뭐요? 벌 주는 그런 하나님을 저는 이 뉴스타트에서는 종교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종교의 그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야. 종교의 하나님.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의 유전자를 켜주고 회복시켜주고 그래서 질병을 치유해주는 그런 그 생기는 그거는 사랑의 하나님의 그러니까 사랑이 그렇죠. 칵테일이 뭐예요? 진선미를 섞으면 뭐가 된다고? 사랑이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기는 진실 안에 있고 선 안에 있고 아름다움 안에 있는데 그것이 다 하나로 섞으면 사랑이 된다. 그러니까 사랑이야말로 생기 중에 어떻게 최고로 강한 폭탄주처럼 강해. 세계를 따로따로 아는 것보다 다 진선미가 섞어져서 합쳐지면 더 강력한, 그렇죠? 효과를 발생시키는, 그것이 사랑이요. 그것이, 그렇게 할 때 가장 생기를 많이 받는. 그래서, 여러분, 자, 이걸 보세요. 이거 보면, 일란성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 가 있는데, 저쪽 아이는 어떤 것 같아요? 우울증 걸렸어요. 우울증 걸렸다는 말은 유전자 의학적으로 무슨 말이에요? 자, 우울증 걸리면 안 기뻐.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웃어도 못 웃어. 다른 사람 박수 쳐도 박수가 안 나와. 왜 그럴까요? 안 기뻐. 안 기쁘다는 말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물질. 무슨 물질? 엔도르핀. 네? 엔도르핀이라는 물질이 생산이 안 돼서 그래요. 엔도르핀이 생산이 안 되는 이유는 뭘까? 엔도르핀을 생산해내는 뭐가 있다? 유전자가 있어. 어디에 유전자가 있어? 내 세포. 그래서 내 세포 안에 유전자가 있는데 이 유전자가 엔도르핀을 생산해서 우리를 기쁨을 준다. 그러면 제가 기쁘지 않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유전자 꺼졌다는 말이에요. 엔도르핀 유전자. 왜 꺼졌어? 기가 막혔어. 얘는 기가 안 막혀. 그래서 얘는 당당해요. 쟤들이 쌍둥이인데 쌍둥이 중에도 유전자가 똑같은 쌍둥이를 일란성 쌍둥이라 그래요. 그래서 유전자 검사하고 똑같아. 그래서 태어날 때는 두 아이다 아주 행복하고 생기기도 똑같이 생겼고, 예. 네. 그런데
쟤들 지금 얘기 7살 때인데, 1년 전에 6살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얘들 엄마가 감기 몸살에 심하게 걸려가지고 약 한 2주 동안을 앓는다고 얘들 밥도 잘 못 해주고 그랬어. 그때부터 쟤는 엔도르핀 유전자가 꺼져버렸어. 자, 유전자 꺼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가 막혔다는 거야. 그런데 얘는 어떻게? 기가 안 막혔기 때문에 엔도르핀 유전자가 안 꺼져서 엔도르핀이 잘 생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울증에 안 걸렸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게?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 유전자는 꼭 같아. 유전자는 같다니까.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제 유전자는 꺼졌고, 얘 유전자는 안 꺼졌을까? 예. 선택에 따라서 얘 유전자는 꺼졌고, 선택에 따라서 얘 유전자는 안 꺼졌다. 그 선택이 뭘까? 생각의 선택입니다. 엄마가 밥을 못 해줘. 그러니까 애들이 어떤 날은 뭐야? 아침밥도 못 먹고, 배가 고프고, 그런데, 어떤 생각을 선택했을까? 얘는? 부정적으로 생각했어. 우리 엄마가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밥 해주기가 싫어가지고 꾀병을 앓고 있다. 라고 부정적으로, 그거는 진실이요, 거짓이요, 거짓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이렇게 훑어보세요. 그렇게 콕 꼬아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건강에 문제가 많아. 그래서 얘는 부정적인 생각을 선택했어. 얘는 진실 그대로 우리 엄마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데 지금 감기 몸살 때문에 밥을 못 해주고 있는 거지. 너는 왜 그렇게 이렇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쟤는 뭐라 그래요? 언니, 우리 엄마 우리 별로 안 사랑하는 것 같아. 똑같은 엄마를 두고 그 엄마 배속에서 똑같이 나온 두 쌍둥이가 유전자는 똑같은 데로 불구하고 무엇에 따라서 유전자의 상태가 바뀌어요? 생각. 생각의 선택. 그러니까 쟤는 우울증 걸린 애는 어떤 생각을 선택했다? 부정적인 생각을 선택했다. 우리 엄마는 우리 사랑하면. 여러분, 이 세상을 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얘는 뭐예요? 우리 엄마 우리 사랑하지. 너 왜 그런 생각을 다 하니? 여러분, 똑같은 배 속에서 나온, 똑같은 쌍둥이가 왜 이렇게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 똑같은 상황을 맞이하고 판단이 달라요. 왜 그럴까요? 그런 거를 여러분 이제 저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사실 박사님, 왜 인간은 같은 상황을 두고 전혀 정반대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의 선택이 달라서 그래요. 우리의 그 생각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 어떤 생각을 선택해야 된다? 긍정적인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제가 이런 강의를 해도 여러분 중에는 어떤 분은 야, 그러면 나는 낫겠구나 이렇게 선택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뭐예요? 다른 사람은 나와도 나는 안 나을 것 같아. 그것도 선택이에요. 그래서 부정적인 것은, 여러분, 부정적인 선택은 하지 말아야 될 선택이야. 그래서 그 선택을, 그 부정적인 것은 어떻게 하라? 거부하라. 거부! 그리고, 돌아서서, 자!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그래서 생기는 모든 진실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긍정적인 에너지, 그렇죠? 힘을 받아서 여러분들도 완전히 치유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네.